조재호 선수가 여기서 좀 축구로 꼭 득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렇더라면 뭐 챔피언의 거의 한 7분응선은 바로 올라간다고 봐야죠. 네, 지금 두 번의 시도 모두 축구 놓쳤던 조재호 선수인데요. 조재호 선수가 지금 선택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뒤돌려치기가 아닌 뱅크샷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뱅크샷이 만일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공이 모이거든요. 네. 초반부터 그러면 엄청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오차가 좀 컸죠. 뭔가 완벽하게 분위기를 제압하려고 했던 조재호 선수죠. 이제 쿠드롱 선수와의 그 준결승에서 사파타 선수가 이런 3대1로 밀리는 상황에서 네. 그 전세를 뒤집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모릅니다. 네. 사파타 선수가 이제 에너지는 많이 이제 고갈된 상태인데 얼마나 평소에 에너지 비축이 많이 돼 있는지 좀 봐야 되겠죠. 뒤돌려치기로 득점 만들어냈고요. 사파타와 마르티네스가 우승 상금 많이 가져가면서 아마 스페인 젊은 피들이 많이 오게 된 게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요. 그렇죠. 선배들이 성공하는 걸 뭐 네. 바로 이제 생생하게 지켜봤기 때문에 자신들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네. 있는 거죠. 당구 선수들에게는 이 한국 PBA 투어가 꿈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뱅크? 네, 부드럽게 일단 잘 구사가 됐는데 함정 하나만 조심하면 되죠. 이게 함정이죠. 근데 이거는 조절로 네.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냥 흘려보내면 돼요. 이런 네. 거는. 스페인이 그 대항해 시대가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스페인의 그 당구 치는 젊은이들이 동양의 대한민국으로 지금 네, 몰려오고 있어요. 네. 리버스예요? 만들어냈습니다. 조재호 선수 자신감이 이제 넘칩니다. 이것도 잘 나가는 조재호 선수가 또 충전까지 되는 와. 그런 뱅크샷입니다. 이런 게 비극이죠. 와, 정말 예술구를 또 한 번 보여주는데요. 네, 원뱅크 걸어서 리버스를 공략한 아주 복잡한 길인데 네. 멋집니다. 다시 또 원뱅크죠. 이번에 네 들어가죠. 네. 연속 뱅크샷. 좋은 분위기가 5세트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선수는 경기를 하다가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을 하면서 나가는 그런 경기 운영을 해야지 돼요. 네. 회전의 양조절이 이 문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네, 뒤돌려치기. 잘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5점까지 이어집니다. 와, 오랜만에 조재호 선수 예전 우승 많이 할 때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조재호 선수가 큰 무대에서의 우승은 월드컵 무대 2014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뭐 가장 큰 지금 네. 무대라고 봐야죠. 그리고 또 이어지고요. 우승하게 된다면 본인의 당구 커리어에서 가장 큰 상금을 획득하는 뭐 그렇죠. 그런 순간도 되겠고요. 두툼하게 밀어서 잘 칩니다. 완전히 지금 조재호 선수는 다시 네. 또 최상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감각입니다. 내공이 먼저 빠지게 하고 이번에도 좋습니다. 진짜. 불 붙었네요. 쿠드롱 선수는 준결승에서 이 5세트에서 역전을 허용했는데 조재호 선수는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고 있죠. 그 난공불락의 쿠드롱을 깨느냐고 지금 사파타 선수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린 거죠. 그렇죠.
한번 끌었다 놨어요. 스핀은 뭐 제대로 살아 있습니다. 네. 스핀 마지막까지 완벽합니다. 연속 8점. 김현우 선수가 또 열심히 또 응원을 네. 해주죠. 아우, 조재호 선수가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면 주변에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겠어요. 그렇죠. 네, 진짜 오랜만에 조재호 선수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점수 아, 득점 행진 멈추지 않습니다. 못칠 공이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오늘만큼은 정말 한국의 크두렁 같은 모습인데요. 아, 이런 컨디션에서 쿠드롱 선수하고의 한번 리턴 매치도 기대했던 당국 팬들이 많거든요. 네. 네. 정말 뭐 절정의 기량을 보여줍니다. 연속 9점. 매우 어려운 그런 문제죠. 아, 지금 횡단 노리는 것 같은데요. 좁은데요? 이 공이 들어갈까요? 아, 안 오. 들어가네요. 나비드 사파타. 네, 9점까지만 기록하는 조재호 선수. 수도 없는 그런 경기를 해본 조재호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저뭐 골이 저 앞이어도 자신의 경기력 이런 데는 뭐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네. 자신의 경기를 할수 있는 선수입니다. 아, 수세에 몰린 사파타인데요. 여기서 뒷심을 다시 한번 보여줄지. 아, 오, 이게 참 이런 게 빠지네요. 흐름이고 네. 또 기세죠. 만약 이런 데서도 만약에 사파타 선수가 다시 뭔가를 보여준다면 그거는 기량이 이상해. 그건 뭐 네. 초능력이라고 볼수 있죠. 공간이 많지 않아 보였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 여기서 네. 조재호는 더 달아납니다. 뱅크샷 득점으로 11대 1. 다음 공까지 또 흐름이 완벽하게 연결되죠. 아주 깊은 백스핀을 먹이면서 네. 원쿠션 이후에 백스핀을 그대로 아, 활성화시키는 네. 그런 타법이죠. 네. 아주 고개를 흔드는 거 네, 보니까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것 네. 같은데요. 조재호 선수는 계속 점수를 쌓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 순간까지 오면 조재호 선수 좀 두근두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많이 그런데 훈련이 돼 있어서 네. 이제 뭐 우승 앞이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네. 뒤돌려치기. 브라보가 나왔는데요. 연속 4점. 이제 조재욱에는 단 2점이 남아 있습니다. 스페인의 그 젊은 선수 몬테스 선수도 바라보면서 아 이런 선수와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얼마나 만큼 더 연습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할것 같습니다. 지금 뭐 PBA에서는 제1번 공격수는 뭐 조재호 선수, 쿠드롱 선수죠. 네. 빗겨치기로. 아, 좋습니다. 조재호, 이제 마지막 한 점. 챔피언십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챔피언십 파이 조재호 아홉 번째 도전만에 지금 네, 바로 눈앞에 와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에 집중해야죠. 네. 표정을 보니까 집중해 있죠. 네, 쓰리뱅크. 네, 남아있는 타이머 써야죠. 다시 한번 3이닝 만에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요? 3이닝인가요? 4세트도 지금 그렇죠. 3이닝에 끝났고 철저히 계산합니다. 뱅크샷 조재호 들어갑니다. 아, 이대로 네. 우승의 주인공이 된 조재호 선수입니다. 아홉 번째 도전 만에 네. 드디어 우승을 하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 번째 결승 무대에서 네. 이번에는 우승을 차지합니다. 사파타 선수 저 훌륭한 선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거함, 쿠드롱 선수를 지금 역전을 시키려고 좀 그렇죠. 에너지가 많이 좀 떨어진 상태고 조재호 선수는 4세트, 5세트에 조재호 선수 슈퍼맨의 그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는 네. 그런 세트입니다. 정말 슈퍼맨을 보는 듯 했습니다. 네.